아쉬운 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김창완 씨가 불렀던 너의 의미라는 노래고요.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해서 모든 연령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의 의미 들려드릴게요. 거기서 이제 K-POP의 밴드를 엄청 멋있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K-POP의 네 곡 연주한 것보다 마지막으로 제 노래 그냥 한 곡 심하게 부르고 가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? 네, 아 저도 유명해지면 이제 K-POP이 될 거니까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 노래 팬이에요.